오늘 먹은 음식은 고추구만두, 깻잎고추구만두. 이거는 프레시안에서 나온 거예요. 그냥 저희 집에 엄마가 이거 두 봉다리 할인해서 산다 그래가지고 하나 샀다 그러더라고요. 이걸로 가져가서 먹방을 할래.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하나를 먹봤는데, 주말에 이걸 받았어요. 주말에 이걸 받아서 하나를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. 그래서 몇 개 먹다 보니까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바로 먹도록 하죠. 잠깐만, 이걸 어떻게 해야지? 속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. 속을 그래도 뭐 크게 별거 없을 것 같은데? 다 커서 그러지 않나? 저 만두가 이렇게 초록색인 거를 지금 처음 봅니다.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? 잠시만요. 한입 먹고. 별게 안 들었구만. 생각해도 뭐 특별한 게 없네요. 나 특별하게 뭐 많이 들었고 막 그런 거 없다. 그냥 특별히 든 건 없고. 제가 근데 이런 맛 좋아해요. 뭐랄까 초록초록한 맛? 이런 맛을 좋아해가지고 아까 라면 먹어서 좀 이해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. 맛있네. 역시 그때 제 주말에 한두 개 먹으니까 쑥쑥 들어가더라고요. 별로 든 건 없는데 맛있어. 기묘하게 약간 매운맛도 있고. 초록초록한 맛이 어떤 맛이냐면은 약간 매콤하면서도 이거 매콤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다시 먹어보니까 매콤이 아니라 이게 맛이 매워? 요 정도? 아 맛이 정말 조금 매워요. 정말 조금 매워. 깻잎 향이 그렇게 크게 안 나는 것 같은데. 그냥 할인할 때 한 번씩 사 먹어볼 만한? 그렇습니다, 여러분. 반가워요. 나 머리 좀 잘라야겠어. 근데 다음에 머리 어떻게 자르지? 또 고민되네요. 역시 난 바가지가 나은가? 크루세이더 퀘스트 좋은 거는 극회 어떻게 내 팁을 드리지? 일단 머리는 바가지가 낫겠죠? 나 바가지로 해야겠다. 머리는 바가지가 아무래도 좀 편한 것 같아. 내일 안 그래도 제가 이 폰 수리한 것 때문에 그거 가거든요. 내일 머리도 깎고 폰 수리도 받고 그래야겠다. 그리고 오늘 게임 방송 못 할 것 같아요. 오늘 게임 방송 안 하고 내일 아침엔 롤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왜 이래 롤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. 반사가면 취업을 못해요.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수정 가지고 막 뽑기를 하셔야 돼요. 캐릭터 뽑기. 집은 이사가지 않았어요. 고추구만두. 제가 이걸 잘 못 구웠나봐요. 좀 바삭함이 좀 덜하네. 그리고 속도 약간 좀 허한 거. 근데 만두가 보통 할 건 이 정도 되는 맛은 살짝 매운 정도. 맛은 있는데 양이 조금 아쉽다.
속이 좀 아쉽지 않나. 역시 만두는 김치 만두가 최고인 것 같아. 빠이빠이.